경우는 사교육, 그것도 조기 사교육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생후 10개월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만 1살 영어, 발레, 미술, 만 2살 국영수 학습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4살 때부터는 수학 학원. 그러다 7살 때부터는 벌써 영재 고등학교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스카이, 명문대라는 것입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에 벌써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문의 인터뷰에 나온 정신과 의사가 비판을 합니다. 조기 사교육을 시킨 아이들은 정서불안과 아주 그냥 공부에 질려가지고 학습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학습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경종을 울립니다. 역시 동일한 지면에 나온 교육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질려버린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다.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이런 아이들로 채워진 사회가 된다. 참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기계처럼 잘해요. 수학 문제는 잘 풉니다. 그러나 인간성과 인성과 성품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주변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부모님들로부터 가정교육 받고 밥상머리 교육에서 예절을 훈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인격이 형성되는 아이들, 이게 우리의 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아 공부하면서 그렇게 다름박질하고 그렇게 정말로 서로 간에 서로를 꺾어야만 되는 그러한 아이들로 이루어지는 사회, 아 어떻게 보면 끔찍해요. 부모님들이 왜 그럴까요? 몰라서입니까? 압니다.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러기 싫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입니까? 경쟁심리입니다. 내 아이가 남보다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 경쟁심리, 거기서 오는 두려움, 그것이 결국 마음껏 뛰놀며 자라야 할 아이들을 조기 사교육의 경쟁의 전쟁터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사교육 예를 들었지만 건강하지 않은 경쟁은 사람을 정상보다는 비정상으로, 행복보다는 불행으로 몰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아라고 하는 인물은 비정상적 경쟁으로 인해서 평생 불행했던 여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경쟁의 대상이 남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꿉놀이하고 사랑하는 자기의 여동생,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에서 경쟁에 밀려버린 것입니다. 야곱에게 결혼 대상자로 선택받지 못한 것이죠.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에 의해 평가를 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 60년대 뭐 노예는 해방이 됐죠. 그러나 아직도 사회에서 투표권도 없고 버스도 그냥 백인들 앉아있는 곳은 앉지 못하고 극장도 못 가죠. 예배도 백인 예배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드려야 되죠. 사회적인 핍박과 또 사회적인 열등감, 차별, 부당한 대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 연설에 담겨 있습니다. 레아 역시 동생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은 그녀의 성품이 모나서기 때문에 또는 인격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외모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어찌어찌해서 야곱의 아내가 됐죠.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라헬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레아는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없는 라헬과는 달리 여섯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줬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라헬이 나중에야 낳은 아들을 끼고 돌면서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옷을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이처럼 레아는 평생 선택받지 못한 아픔과 사랑받지 못한 슬픔에 고통하면서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인생이 끝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의 아내들과 그 12명의 아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내들의 명단을 기록을 했다면 성경은 순서를 라헬, 레아, 그리고 두 여종인 빌하와 실바의 순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들 낳아준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면 레아와 빌하와 실바와 마지막에 라헬을 기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3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닷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아내들에 대한 순서를 기록하되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레아라고 하는 이 인물,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을 야곱의 본처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묘지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듯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라헬은 그래서 그 노정의 중간에 있었던 베들레헴에 쓸쓸하고 외롭게 혼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보십시오. 달라요.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인 창세기 49장 29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의 아들들에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레아는 당당하게 야곱의 가문의 묘실에 묻혔고 야곱도 그 옆에 이후에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레아가 정실부인 대접을 받더라는 겁니다. 메시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여인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야곱이 제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레아를 본처 삼고 그 레아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참 신기하죠. 아까 우리 저 예선이도 지금은 뭐 얘가 누구 닮았나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뜯어보고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누구를 닮게 됩니까? 엄마 아빠 그 부모님을 닮게 됩니다. 말투가 그렇고 걸음걸이가 그럴 것이고 외모가 그럴 것이고 뭐 하여튼 성격도 엄마 아빠의 혼합이든지 그 중에 한 분을 닮아가겠죠.
그렇게 잘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 중에서 생각할 때, 아, 우리 자식은 뭐 내 아내나 뭐 내 남편이나 나를 전혀 닮지 않았어.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뭐가 닮아도 닮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신 유전자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이 시간 어떤 사람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 사진보다는 제 사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흑백 사진은 아마도 저의 3살 때 사진입니다. 입 닫고 웃고 있죠. 오른쪽의 사진은 저의 작년 12월의 사진.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지금이니까 46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입 닫고 웃는 저 모습. 그게 비슷해요. 아, 이제 좀 치워주세요. 뭡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때가 되면 또 세월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이 때가 되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작동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각, 플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위해 계산하고 머리를 쥐어짜며 계획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중국에 연변을 다녀왔습니다. 연변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납니까? 조선족이죠. 조선족 분들이 사시는. 그 거리를 쫙 보면 중국어 간판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한국말로 쓰여진 그러한 간판들, 연변입니다. 한편으로는 아파트 등 뭐 대단지의 건축이 막 붐이 돼가지고 막 쫙쫙 일어서고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을 보면 낙후된 시설이 그대로 방치된 그야말로 신구의 조화, 그대로 공존하고 있는 곳, 연변입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좀 동네를 돌아다녀보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이렇게 안내하고 걷고 있는데 군고구마 장수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 우리랑 똑같아요. 그 군고구마 그 드럼통 그 탁 해가지고 그 통에다가 군부를 떼면서 아, 이분이 군고구마를 파는 거예요. 그 외양을 보니까 한 70대 노인이신데 딱 우리 80년대에 군고구마 장수가 입고 있던 딱 그 모양입니다. 요 모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귀까지 이렇게 늘어뜨린 그 모자 쓰고 그때 그 날씨가 우리나라보다 마이너스 6도 정도가 더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분이 저녁까지 그곳에 계시니 막 솜 외투로 막 그냥 뚫뚫 둘러싸고 거기 그렇게 앉아서 자기도 군고구마 까드시면서 군고구마를 파시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우리 저거 사가자. 제 아내가 그 군고구마 통 위에 이렇게 딱 뜨끈뜨끈하게 올려놓은 그 군고구마들을 이제 세 개를 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 아닙니까? 군고구마는 개수별로 돈을 낸다. 하나 사면 천 원이요. 세 개 사면 삼천 원. 그러니까 쫙 뭐 크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 아내가 그래도 큰 거를 남편 먹여주려고 큰 거를 세 개를 골랐어요. 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비누로에다가 고구마 세 개를 딱 그 세 개를 넣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흐뭇했습니다. 큰 놈 골랐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이 할아버지가 그 돈지갑을 쭉 열고 나서 거기서 뭘 꺼내는데
휴대용 저울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닐봉지에다 딱 걸고는 무게를 딱 재는 겁니다. 개당이 아니라 무게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을 내고 아내하고 손붙잡고 오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배꼽이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장사 잘한다 하지만 왕서방 당할 길은 없구나. 군고구마 파는 할아버지까지도 저울 가지고 군고구마 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야, 우린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고구마는 개수로 파니까 큰 거 골라야 돼. 이 생각 가지고 있다가 허를 찔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생각은 한국에서나 통하는 이 좁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변에 가니까 군고구마 장수 앞에서 우리 생각 통하지 않고 대신 그분의 생각이 통하는 거죠. 이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에게는 나의 현재는 어때야 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고 나의 사업은 어떻게 나가야 되고 나의 직장생활은 어떻게 이어져야 되고 내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돼야 된다. 우리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야곱이 그렇게도 유사한 이유인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내가 저 여자 레아와 어찌 내가 알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내가 갈라설 수는 없어서 같이 살지만 내 사랑은 오직 라헬이야. 나에게는 라헬밖에 없어. 라헬만이 내 본처야. 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너의 본처고 나는 레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역사를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야곱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서울법대 교수로 계신 권오승 교수님, 그는 안동의 시골 마을에서 깡촌에서 자라나서 누가 공부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나는 공부해야 돼. 공부밖에 없어. 악착같이 그 어린 것이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유학을 온 거죠. 고등학교를 남의 집 들어가서 그 집 어린애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입주과외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을 뚱살뚱 자기 스스로 힘으로 공부를 하면서 결국 서울대 법대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무슨 생각이 꽉 차 있느냐? 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죽어라 최선 다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찰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러다 모교인 서울대 교수가 될 기회가 왔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결국 그가 평생 처음으로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되니 잘 됐다 해서 또 역시 평생 처음, 예전에는 수련회 같은 데는 못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약한 사람만 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벌이 좋다 보니까 수련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인도를 하게 맡게 됐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어찌어찌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교수 생활을 해왔으니까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일 쓸 마지막 성경부에는 인도자가 먼저 자기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성경 공부 학생들이 자기도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간증을 나누게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생각해봐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죽을 똥살똥 공부했고 내가 하여튼 벌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하여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혜! 그런 건 모릅니다. 하지만 교수로 최선 다해 가르치는 게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으니까 허투루 대충 시간 때우기는 싫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작은 부스러기라도 내가 내 인생에 은혜의 조각이 있다면 나 그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막 기도를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가르쳐야 되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에 감동으로 들려와요. 야! 너 지금까지 나의 은혜를 네가 받지 못했다고 너 그게 말이 되느냐? 너의 평생이 나의 은혜의 흔적임을 너는 모르느냐? 그 순간 완고하던 자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아왔던 내 인생이 어휴, 다행이었어. 와, 재수가 좋았네.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거기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반드시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긴 해도 이 신앙이 얕은 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 내고 자기 계획대로 살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돌파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생명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알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나의 인생을 재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또는 금요 활력 철야 기도에도 이런 기도의 자리들을 찾아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말씀 읽어도 달라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와 깨달았을 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나타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살아가면서 지나친 인생의 중압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끌어가고 내가 결론까지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풍성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요. 그러니 그 결과마저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다해 나는 최선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신 결과를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있고 무겁지를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왜 자녀하고 자꾸 갈등하고 관계가 악화되고 단절까지 됩니까? 내가 자녀의 인생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계해줘야 되고 내가 다 끌어줘야 되고 내가 그 인생 책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는데 저 녀석이 준비가 안 돼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충돌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녀의 옆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주님이 주신 물질과 에너지와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멋지게 주님이 해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인생의 변방에 밀려난 채 슬픔과 고통 가운데 마음이 괴로운 분 여기 여러분 혹시 앉아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라엘처럼 사랑받고 잘 되는 것 같고 인정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나는 외톨이고 나는 문제와 실패 투성인가? 그래서 외로움과 답답함에 빠진 분 있으십니까? 레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 여인 레아를 그러나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한 번 더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 좋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 인생의 주인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주님에게서 받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막 뛰었던 분 계십니까?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너무 낙심이 되고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그 믿음 놓지 마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중간 이하 36장부터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에서의 아내들의 명단 그리고 자녀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더라.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보십시오. 지금까지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가 계셨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지도를 보면 이 헤브론은요. 지도 좀 띄워주세요. 지도를 보면 지금 그 지도의 정중앙이 요단강입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염해, 사해가 있죠. 그 중간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 이 왼편이죠. 왼편이, 여러분의 왼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가나안의 중앙 정도가 헤브론입니다. 여기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수많은 가축이 함께 풀 뜯기 때문에 목초지가 바닥이 나버렸어. 지금 에서는 그 밑으로 요단강 지나고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저 빨간 원을 그려있는 그곳에 그는 가서 터전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수십 년 전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바딴 아람으로 도망을 치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수십 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이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서가 떠나감을 통해서 그리고 리브가가 뱃속에서 싸우는 쌍둥이 형 때문에 기도했을 때에 주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처럼 세일산으로 간 에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동생 야곱이야말로 가문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겠고 열방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받게 하겠다는 말씀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곧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총주제를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에서처럼 큰 자, 강한 자, 있는 사람,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 모든 것이 실력이 있다 여겨지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 뒤처진 자, 연약한 자, 무능하다 여겨지는 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자, 야곱을, 그리고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곧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유일한 키워드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나 예배드린 이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인생의 경쟁에서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그 실패의 현장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실패가 아닌 최후의 승리로 기뻐하는 여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도 그렇죠. 어린 자였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열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 큰 자였던 형 에서가 아닌 바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 약속의 민족을 이루는 조상되게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쓰러지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함께 찬양하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밤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고 마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하십니다. 홀로 울던 맘하십니다. 홀로 울던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시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높여서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레아 같던 나, 야곱 같던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답답하고 하나님이여 지금 신음하고 지금 연약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일 때여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